내가 원래 어릴 때 홍변해가지고 잠깐만 목이 쉴것 같아. 아, 그래갖고 국가대표 될수 있으면 아무나 하게. 우리 태극마크로 달고 나갔을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X는 치지 않겠다. 17년 12월 달에 내가 그때 친구들이랑 와이프랑 전부 다 스키장에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딱 오더라고. 내가 국가대표 선발이 되냐고. 그런 전화 한 통을 받고 와이프한테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왜 무슨 전화인데 이렇게 하는데 내가 국가대표 됐다고 말을 하니 와. 또 옆에 친구는 어릴 때부터 내 불알 친구들도 같이 있었거든? 친구가 야 촌놈 국가대표도 되고 야 이거 말 뭘로 뭐라고 말을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정말 정말 좋았어. 그때 그날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썰매장의 눈이랑 온통이 너무 엄청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2010년도 월드컵이 나갔어야 되는 월드컵 제일 전성기였기 때문에 그때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게임 뛰고 같이 했던 선수가 제일 기억에 남아. 그때 했던 내 수비 라인이 이정수 선수랑 조용용 선수가 나랑 같이 호흡을 맞췄었거든. 그때 우리 그세 선수가 제일 기억에 남고 좋았던 선수인 것 같아. 내한테는. 영상 편지 한번 하실래요? 그 그것도 선수들에게. 영상이야 지금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리고 그 당시에 옛날에 그때는 절대 한일전은 질수 없다. 내가 실려 나가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 또 선수들이 또 집중하는 그 태도라든지 그몸풀 때부터 다그 분위기 자체가 틀리지. 나쁜 감정이 있었어가 아니고 우리 정석상 우리 태극마크로 달고 나갔을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한테는 치지 않겠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팀적으로도 나가면 말은 안 해도 딱 무장이 돼서 나갔던 기억이지. 꼭 이기겠다. 뭐안 그러면 이기지 못하면 지지는 않겠다. 그런 심정으로 나갔었지. 신경전인 거지. 또 게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는데 그 상황에 또 기싸움인데 그쪽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또 당당하게 못하면은 우리 선수들 어떤 비가 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기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자기들이 뭔데 우리가 이겨야지 우리가 최고인데 대한민국. 그런 마음으로 그냥 기싸움을 한 거지. 뭐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중동을 가면 중동 날씨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잔디도 그렇고 모든 거에 적응이 여름 힘들잖아. 10만 관중 꽉 차면 10만 관중이 10만 관중이 소리를 지른다. 우리를 응원하는 게 아니고 이란을 응원하는데 우리 거기에 들어갈 때부터 그 압박감. 그다음에 그 잔디 또 해발이 높은데 우리는 적응이 안돼 있는데 며칠 후에 훈련했다고 해서 적응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힘든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게 또 변수가 생기는 거지. 아, 그래갖고 국가대표 될수 있으면 아무나 하게? 장난인 거고. 태극마크라는 자체는 열심히 했고, 또 운동생활 하면서 내 관리를 내 딸에는 잘 했기 때문에, 또 좋은 모습이,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국가대표에 발탁을 되면서 10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남들은 모르지. 남들은,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남들이 모르게 자기가 노력을 했든지, 어떤 뭔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건지, 그냥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내 딴에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훈련을 하고, 엄청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위치를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중에 말을 하면 홍민희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들어왔잖아. 그러면서 이제 커가는 모습을 많이 본 거지. 그러면서 이제 독일에 있다가 더 좋은 팀으로 갔다가 유럽까지 가면서 지금 봐, 지금 최고 정상인 것 같은데 얼마나 실력이 많이 스피드도 더 빨라진 것 같고 유럽 무대에서 거의 최고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활약을 하는데 그 모습을 옛날 때부터 봤기 때문에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대견하고 대한민국 축구의 히어로인데. 항상 말했던 게 지금 돌이켜봐도 제일 아쉬운 부분이 2010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또 동료들과 같이 나가가지고 원정 16강이라는 성과를 얻으면서 같이 느끼면서 돌아왔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 그 당시에는 정말 좀 그랬지. 끝났구나 월드컵이. 다치고 나서 바로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이래 생각을 했지. 조언보다 우리 후배들도 뭐 그렇고 전부 다 프로라는 의식이 우리 때보다는 어릴 때부터 지금 선수들이 더잘 알고 있고 자기 관리라든지 모든 게더 체계적으로 더잘 하고 있고 또 축구에 대해서 그만큼 열정적으로 또 공부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또 운동장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딴 거 할 말은 없고 지금 가진 거 우리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또 K리그를 위해서 모든 축구를 위해서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상황에 이루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또 월드컵을 가게 된다면 서로가 한마음이 돼서 대한민국 축구를 알려주고 또 자기들이 그만큼 노력했던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응원하지. 네. 2시간 했어? 아니요, 2시간까지는 안 했는데. 얼마 안 했어요. 네. 아직 한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야, 나 영상 찍어줘.